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B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가 레전드 직캠 1위에 오르며 직캠 황제의 명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K-POP 팬덤 플랫폼 더킹이 4월 주제 랭킹으로 실시한 당신의 레전드 직캠에 투표하세요 남자 아이돌 부문에서 B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 투표는 더킹 트위터에서 실시된 치열한 조별 예선을 거쳐 결선 진출자가 결정되었으며 앱을 통해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결선을 진행했습니다. 결선 후보는 B와 더불어 스트레이키 키즈의 리노, 우즈, 엔하이픈의 선우,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수빈이 올랐습니다. 그중 B는 45만여 표에 달하는 득표율로 최고의 레전드 직캠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B는 조별 예선 당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직캠으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직캠은 2019년 엔넷 엔카운트다운 무대 직캠으로 현재 유튜브에서 1억 3,329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K-POP 직캠 중 최고의 조회수 기록이기도 하며 한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버금가는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직캠은 곡 분위기에 걸맞는 B의 사랑스러운 표정과 다양한 제스처, 완급 조절이 완벽한 퍼포먼스는 물론 B의 깊은 보컬 톤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으로 공개 직후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따라 직캠 황제라고 불려온 B의 직캠들은 후배들이 참고하여 활용하는 아이돌 교과서 면모까지 뽐내며 활약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캠뿐만 아니라 아이돌 최초로 1000만 뷰를 돌파한 직캠만 무려 7개로 1900만 뷰 이상의 조회수 직캠은 3개를 보유하며 유튜브 최강자의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B가 일본 K-POP 아이돌 랭킹 사이트 내한에서 1위에 오른 것입니다. B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내한의 K-POP 남성 아이돌 랭킹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4주 연속 1위 기록입니다. B의 애칭에서 유래돼 테테랜드로 불리는 일본에서 B의 인기와 위상은 일본 자국 내 톱스타들과 나란히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실시간으로 가장 화제의 대상이 되는 셀럽들을 선정하는 트위플 유명인 랭킹의 B는 개인으로 일본 연예인들을 누르고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B에게 쏟아지는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B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찾기는 쉽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도 B의 이름은 한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듯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최근 B의 사진이 일본의 유명 어학 매거진 CNN 뉴스 듣기에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죠. 아마존 재팬에서는 베스트셀러에 진입함과 동시에 품절 대란이 일어나 현재 예약 주문만 가능한 상태인데요. 출판사 측은 빠른 품절과 높은 판매량에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출판계뿐만 아니라 TV 방송에도 B를 앞세운 마케팅에 적극적인데요. B가 출연한 드라마 화랑은 방영될 때마다 주인공 역이 아니었음에도 B의 연기 장면을 집중해서 내보내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의 다양한 분야에서 B가 인용되며 테테랜드의 명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B가 자체 여행 예능에서 주문했던 오레오 맥플러리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SNS에서 회자되며 맥도날드 직원 지침에 등장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의 협업으로 특별 메뉴 더 BTS 세트 출시를 앞두고 B가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레오 맥플러리가 대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영상 공유 앱 틱톡에서 맥도날드 직원 지침 사항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더 BTS 세트 관련 공지사항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팬들로 인해 특히 오레오 맥플러리의 주문이 급증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B가 방탄소년단 여행 예능 본 보여지 시즌4에서 뉴질랜드 여행 도중 맥도날드에 들러 스태프들을 위한 햄버거 맥너겟과 함께 오레오 맥플러리 원 플리즈 라고 사랑스럽게 주문하던 모습이 SNS를 뜨겁게 달구며 오레오만 입력해도 문장이 자동 완성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모은 바 있습니다. 이를 본 오레오 공식 트위터 계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고 뉴질랜드 맥도날드에서 B가 주문한 메뉴가 트레이메트에도 소개가 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 방탄TV에서 공개된 SNL 비하인드 영상 속 비가 감자튀김을 먹기 위해 안타까운 표정으로 케첩을 찾는 모습을 보고 세계 1위 케첩 브랜드인 하인즈가 도울 수 있게 해달라라는 재치 넘치는 답변을 게재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내 판매 톱3 쿠키인 오레오와 칩스 아오이 제조사 나비스코에서는 칩스 아오이의 파란색 로고와 당시 비의 파란색 머리를 연관지어 파란머리 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버전의 비라며 SNS를 통한 마케팅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해외 매체에서는 세계적인 쿠키 브랜드 회사가 K-POP 아이돌을 언급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일이다. K-POP의 글로벌 명성에 대한 반증이라며 기사화까지 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 직원에게 새로운 유니폼이 제공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팬들은 비가 만든 보라에서 유래하여 방탄소년단과 팬들 사이에서 사랑과 믿음을 뜻하는 보라색 유니폼을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차있는데요. 과연 검은색과 빨간색, 한국에서는 핑크색과 파란색의 유니폼인데 보라색의 유니폼도 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두 번째 디지털 싱글 버터를 발매하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선보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27일 새 디지털 싱글 버터를 내달 21일 오후 1시 전 세계에 동시 발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버터를 담은 실물 음반도 올 여름 국내외에서 순차 발매될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버터는 신나는 서머송으로 댄스팝 기반의 신나고 경쾌한 분위기에 방탄소년단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아미 여러분의 일상에 버터처럼 녹아들 방탄소년단의 매력을 한껏 풍기는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곡은 지난해 8월 디지털 싱글로 발매한 다이너마이트에 이은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디지털 싱글이며 영어로 된 가사의 노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메가 히트에 이어 이번 신곡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 방탄소년단의 비가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 역주행하며 1위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27일 일본 오리콘 뉴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11월에 발매한 비는 일주일 동안 2만 2천 장의 판매량을 더해 주간 앨범 랭킹 5월 3일자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차트 집계 기간은 4월 19일부터 25일이며 비의 누적 판매량은 42만 5천 장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방탄소년단이 전 곡의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총괄 담당자를 정해 앨범의 방향을 잡는 기획 단계부터 콘셉트, 구성 등 앨범 작업 전반에 적극 동참하여 완성한 앨범으로 타이틀곡 라이프 버전과 전 세계를 휩쓴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총 8곡이 수록된 바 있습니다. 한편 BTS는 미국의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와 5월 6개 대륙 49개 나라에서 BTS 세트 메뉴를 출시하고 나영석 PD의 TVN 출장 15야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달려라 방탄이 협업한 에피소드 4편을 4달 4일부터 2주간 방영할 예정으로 활발한 상반기 스케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야, 진짜 방탄소년단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화들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태교할 때 비만 봐도 닮지 않을까 생각까지 비를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그리 생각할 듯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비꼬마님의 댓글입니다. 세계 모든 눈들이 비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 팬들도 사랑과 응원으로 눈에 불꽃이 팡팡 튀고요. 태교도 비 사진으로 하는 탁월한 선택에 박수를 보내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우리 비비비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ABCDB님의 댓글입니다. 나비씨 미리 축하합니다. 분명 태영이 닮은 아름다운 천사아이를 낳으실 겁니다. 흔들림 없는 팬심으로 언제까지나 우리 비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충성맹세인가? 우리 비에 대한 이쁜 소식 감사합니다 돌곰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마리아님의 댓글입니다. 하나뿐인 비 앞으로도 메가스타답게 빛날 자신이 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는 방탄소년단 비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